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만남이 인간 변화의 미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류 변화의 미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강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바로 다가오는 트위점 때문입니다. 오늘 얘기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을 살고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가오는 세계를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위점이란 뭐냐면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피 제로와 밀도 무한대로 인해 블랙홀이 붕괴되는 상태. 그러니까 블랙홀 자체가 붕괴되 붕괴되는 어떤 기준이 그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상태로 폭발하는 상태. 이게 물리학인데 2005년에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써냈습니다. 무려 28,000원짜리 600쪽짜리 책인데 방대하죠. 이 특이점이라는 말은 이제 지구촌이 우리 인류가 어떤 상황에 도달했어요. 마치 99도까지 물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넘어설 때 그때 끓거든요. 99도까지 지금 도달했고 1도가 도달하면 물이 끓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물과 기체라는 수증기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뭐 특이점이라고 해요. 이 특이점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넘어선다. 다시 말해서 인간보다 기술이 더 똑똑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특이점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의 발달 때문입니다. 첫째, 자연과학이 발달했고요. 인지과학이 발달했는데 자연과학의 발달은 흔히 말하는 IT죠. 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어집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여러분의 하드디스크가 필요 없이 통신을 통해서 외회사에서 하드디스크가 있고 그 정보가 서로 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토대로 뇌와 컴퓨터 간의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자, 뇌와 컴퓨터의 통신이 가능해진다면 여러분 혹시 매트릭스의 영화 보시는 게 나오죠. 네, 뒤에다가 코드 꼽으니까 오토바이 타는 기술 전송.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꿈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지 인간에게 적용하는 데 윤리 문제와 두 번째 완전성 문제. 이미 기술적으로는 성공했고 쥐의 머릿속 뇌에다가 이 칩을 붙이고 뒤에서 조종하면 쥐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쥐가. 이미 인간의 시선도 보세요. 요즘에 그 시각장애인들 안경에 카메라 붙이고 후두엽에 칩을 넣고 연결을 하면 바로 시각이 보입니다. 네. 청각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청각은 바로 이미 마이크로 듣고 마이크가 신호를 바꾼 다음에 귀에 칩에다가 연결해주면 음성으로 바뀌죠. 그건 이미 완성이 됐고 시각 부분이 벌써 100여 가지 이상의 색까지 다 구분되고 그럼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뇌와 클라우드 연결 세계가 15년만 지나면 완성된 세계가 나옵니다. 자, 이 상황이 오면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배울 필요가 없다 소리입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근 행보 좀 알려줘. 아니, 박근혜 대통령 최근 행보가 뭐지?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데이터가 줄을 쫙 해서 내 머릿속에 또 올라와.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지금 교육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맞춰보세요. 지금 교육은 뭘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국영수사가 안에 알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기억을 담고 있잖아.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묻기만 하면 또 모르잖아. 이제 뭐 배워야 되거든요? 문제를 찾아내고 상상력을. 뭘 알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질문. 두 번째. 정보가 오면 방금 송환이로 막 정보를 막 알아내려고 아침부터 막 그냥 이것저것 했잖아요. 이제는 그걸 필요가 없잖아요. 들어오는 정보를 뭐 해야 돼? 아니요. 핵심화. 막 쏟아지는 이유. 그 핵심을 기가해주지 못한다고. 두 번째, 그 핵심의 논리적 구성도 내가 찾아야 돼. 그걸 토대로 창의적 아이디어 내가 찾아야 돼. 기계가 찾는 게 기계 거야.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의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니 현재 교육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학교나 교육기관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못 바꾸죠. 저희 같은 사람은 자유로워요. 바꾸고 싶은데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생명기술의 발달입니다. 세포의 생산기술,
드디어 세포를 인간이 만들고 있죠. 세포 생산이 가능합니다. 세포 안에 유전자를 넣어야 되죠. 유전자 조작 기술도 가능하죠. 이제 10여 년 후에는 세포 자체를 인간이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존재까지도 만들어져요. 상황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나노 기술의 발달입니다. 나노는 원자를 다루는 기술이죠. 정말 상상을 못하는 세계입니다. 이 원자를 하나씩 핀셋을 집어잡은 모양을 만들어서 탄소 튜브를 만들어내고 철보다 수백 배가 강한 플라스틱이 강한 가루.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3D 프린터와 나노가 만납니다. 3D 프린터 기술은 이건데요. 집안체를 20시간 만에 지어냅니다. 세상 참 엄청 나죠. 이게 있는데 230평방미터. 집을, 이게 프린터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차기 같죠? 세차기만요. 세차기 했다면서 아래서부터 올라오면서 통째로 지고, 통으로. 자, 이게 짓는 과정입니다, 현재. 이 뒤에가 여기서 시멘트를 공급해요. 재료를 여기서 공급해줍니다. 재료를 여기서 공급하고, 이 재료가 이동하면서, 예를 들어 벽에 필요한 재료라면, 벽에 관한 재료가 이리 와서 이리 들어가고, 만약에 플라스틱 필요하다면 플라스틱 재료가 이리 들어오고, 모든 재료가 여기서 다 프린트 다시 이동돼. 프린트 가면 칼라, 붉은색, 이게 다 있잖아요. 네. 뿌려줄 때 뿌려주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지금 뭘 느끼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기물들을 다 만들어. 이번에 권총까지 만들어냈죠. 그래서 갑자기 권총 설계도를 다 해소해서 난리 났어요. 권총 설계도, 캐드 설계도를 내놨더니 삽질을 만들어 버린 거야. 아니, 그 순간. 여러분 서 있으면 프린터가 여러분을 복사해가지고 바로 프린터가 살아있진 않지만 여러분 얼굴 모두 그대로를 만들어 버려. 심지어 요즘에 여러분 연골뼈라든 이런 거요. 캐드만 딱 잡아 넣어주면, 설계도만 넣어주면, 연골뼈를 그냥 프린터가 만들고, 세포를 누가 만들 것 같아요, 이제. 네, 프린터가 만들고. 여러분 지금 사는 세계 어떤 세계인지 아세요? 저는요, 이런 기술의 발달을 정말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세계에서 다뤄오는 모든 기술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늘 체크하는. 왜? 내가 사는 세계를 보고 싶어서. 자, 이렇게 벽을 만들어 실제로 프린팅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나노와 3D 프린터의 만남은 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원자 단위를 3D 프린터가 지나가면서 원자 하나를 불러다가 제자리에 쌓고 나가면, 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자연과학의 발달에 여러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 야, 난 뭐야? 어떻게 될 건가? 이 세상은 좀 두렵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들죠, 솔직히. 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 기술을 어떤 히틀러가 쓰면, 와, 정말 끔찍하죠? 이게 히틀러도 그때 원자 폭탄을 개발하려고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원자 폭탄을 개발했으면 전 세계는 그냥 끝났어요. 히틀러가 개발하려던 원자 폭탄의 설계도를 미국이 전부 가져갑니다. 그걸 기반으로 일본을 무너뜨린 원자폭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당시 과학자들을 다 데리고 왔죠. 이미 이제 최근에 박효론 대로 다 그 과정이 발표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자, 원폭 실험 직전 됐어요, 히틀러가. 히틀러가 원폭을 가졌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뭐, 지금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은지. 일본이 그 한 방에 그냥 저도 할 말을 못 하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그때 위험한 상황인 줄 아세요? 미국은 무기가 일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본이 찌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영화 보셨어요? 그 당시 실전 상황을 영화로 만들어 놨는데, 탱크하고 비행기가 아무리 군함이 많이 와도 일본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일본은 탱크 없어. 그냥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데려다가 스리턴 하나 들고 오면 줄 서서 있다가 돌아오면 가서 밑으로 가서 자폭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그 영화에 보면 개 밑에 같이 그 저기 탱크가 옵니다. 오는 대로 사라져.
오죽하면 미국이 놀래가지고요. 도대체 일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학자들 이제 조사시킨 게 바로 국화학칼이라는 그 유명한 고전이에요. 일본 사람 어떻게 이게 가능해? 유럽 사람들은 무기하고 사람이 있으면 뭐부터 선택해? 사람을 선택하죠. 일본은 도대체 무기하고 사람이 있으면? 네, 사람을 무기를 줘서 희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항공모함? 있어봐야 뭐해? 비행기 하나 들고 가서 옆통에 옆으로 들어 사무라이. 감히 가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전쟁이었어요. 결국 미국은 자기들이 무기를 다 가르쳐주자 일본에게. 기술이 똑같은 기술이었다. 결국 이거 가지고는 싸움이 안 된다. 가능한 가정하고 원자 폭탄 개발에 온 에너지를 주력하고 그리고 딱 한 방에 그냥 이야기했나. 원폭을 우리는 알았다, 알아냈다. 알아냈다. 일본은 알아내는 기술이 없어. 서양에서 배워왔지. 아는 것이 힘이었을 뿐. 아는 것이 힘인 사람에게는 알아내는 것이 힘인 사람한테 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한테 누가 이길 거야? 누가 이길 거야? 결국 알아내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자연과학일까요? 인지과학일까요? 인지과학이죠. 자, 드디어 이제 인간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자연과학은 이 인지과학에 의해서 발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과학이 앞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인지기술과 인성기술입니다. 인지기술과 인성, 이 구분은 제가 하는 구분이고요. 일반 학계에 사는 분이 아니니까 제 생각으로 보시고 제가 생각한 부분이 더 조직이 잘 됐다면 제게 더 나은 거고요. 인지기술은 정보의 핵심을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아까 봤듯이 낱개의 정보, 파편화된 정보를 보고 그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고 그 핵심을 낱개의 정보를 구성하고 그 미완 정보를 창작하는 겁니다. 정보를 구성하다 보면 부재와 부족과 오류가 발견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창작이에요. 기술적이죠. 우리가 창작하는 건 이런 식이죠. 떠오르면 창작이에요.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인지기술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에 부딪혔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지 떠오르면 좋고 안 떠오르면 말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휴대폰 문자를 딱 처음 봤을 때 뭐야 이거? 이거 자동화를 만들어낸다면 뭐가 되겠네? 처음에 아이디어가 뭐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자동화 가능하겠는가? 그 아이디어를 갖는 게 몇 개월 전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를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하나하나를 푸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무료로 보내는데 이걸 자동화를 하려면 최소한 300스텝을 거쳐야 돼요. 그 300스텝이 모여져서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걸 찾아내느라고 얼마나 밤을 새웠겠어요.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문제 해결력이란 결국은 남이 못하는 걸 나는 하는 거예요. 능력 아니겠어요? 두 번째가 인성기술입니다. 마음을 읽어내는 기술,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술, 마음을 창조하는 기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읽어낼까요? 우리는 흔히 이걸 감성적 접근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표정과 어떤 작은 미묘한 액션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느끼죠. 그거 못 느끼면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감성적 접근이라고 해요. 기술적 접근이라는 것은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감성적 접근은 그냥 통찰적이에요. 기술적이라는 말은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어떤 경우든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생물학적 접근하고 심리학적 접근이 있어요. 현재 마음을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불안할 때 뭐 먹죠? 우울증 약 이런 거 먹죠? 그게 생리적인 것을 바꿔서 마음을 바꾸는 기제입니다. 두 번째 심리학적 접근은 환경을 바꿔주고 사람들의 그 말하는 말을 한마디씩 던져주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마음이 안정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창조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즉,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그 마음이 생기도록 상황을 구성하는 기술입니다. 이른바 상황 구성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지 기술은 자연과학을 발달시키고 인성 기술은 우리의 관계력을 발달시키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특이점의 원인에 관한해요. 자, 이 원인을 그럼 대비하는 특이점을 이런 특이점의 사회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인성 기술과 인지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죠. 인성 기술은 세 가지를 투자해요. 의지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안정성을, 안정된 마음 상태, 남을 배려하는 상태. 이걸 보고 자기 주도력이라고 합니다. 주도성 유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기술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그냥 감성이라는 말을 쓸 때 저는 감성 인지 기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기술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하지만 내가 하면 더 잘하게 돼요. 내가 하면 더 잘한다는 말은 뭐가 있죠? 그 안에 더 세분화된 스텝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더 도구가 있고 제가 왜 기술이란 말을 쓰는지 아시겠죠? 네. 주도성 유인 기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난 오늘부터 책을 한 권씩 읽을 거야. 말이 그렇지. 상황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내도록 만드는 유인 기술.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나를 하게 만드는 기술. 무슨 기술이에요? 시스템 기술. 나를 그 상황 속에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이상은 내가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최근에 우리 교육과정에 지금 저기 오신 분들 많이 아마 재미난 경험을 할 겁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교육을 하면 과제 잘 안 하죠. 결석 뭐, 지갑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근데 지금 여러분, 최근에 우리 원페이지 교육과정에 오신 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결석도 없고 지갑도 없고 과제도 제출하고 그리고 막 매주 모여서 서로 막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이 인간의 의지성과 안정성과 배려성 이 요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했는데 어른들한테는 이걸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주캠프에서 적용을 딱 하고 나서 아이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이걸 보고 제가 어른들에게도 적용을 시작했더니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기술적인 겁니다. 안정성은 문제 해결력입니다. 역경 극복력이에요. 문제 해결력은 목표 달성 기술이고 역경 극복력은 기회 인지 기술이에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아 이거 또 뭐 하나 발견하겠네? 예, 이런 거죠. 이때 사람 안정합니다. 여러분 불안한데 안정이 돼요. 불안하면 안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안은 안정이 반대야. 문제가 보이는데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 어떻게 안정이 돼요? 안정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불안해야 됩니까? 안정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안정하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야 거기서 에너지도 나오고 그죠? 힘이 귀합되는 거예요. 문제가 앞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이건 도인이지. 보통 사람이 그게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은 두 가지 종이야. 도인이거나 무책임하거나. 맞죠? 그럼 우리 사회에 뭐 도인 몇 명 되겠어요? 그럼 다 무책임한 거예요. 위험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네, 긍정의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배려성입니다. 관계 이해력이죠. 이것은 구조와 포용 기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술들을 다 쓰는지 알겠죠? 여기 기술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배려하면 배려 어떻게 하지? 야, 배려하기, 아이가 배려를 잘못해. 야, 너 배려 좀 해. 남 좀 배려 좀 해라. 하고 어떻게 배려심을 기르는 건 잘못해. 저는 지금까지 바로 그 연구를 해온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 속에는 다 기술이 있어요. 전 처음에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고 했을 때 문일지심 속하는 줄 알았어요. 그 터키에 가면
그 목마 있죠.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가 처음에 신화였죠. 네. 그 신화를 읽은 그 사람이 이게 신화에도 다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화의 뿌리를 찾아서 하다가 트로이 목마를 찍단 말이에요. 저도 문일지심이 신화인 줄 알았어. 하나도 기억나라. 그러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아니 하나도 기억나라. 없는 얘기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때 한 3년을 뒤돌 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일지심의 원리와 기술을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인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구성요소를 찾아내고 구성요소를 시간과 절차로 바꿔내고 거기에 필요한 도구와 기술들을 찾아내면 그게 하나의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결국 문제 해결력, 자신의 시스템 메이커가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성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인지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해기술, 구성기술, 태우기, 이건 트리키 기술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특이점을 대비한 노력을 시도를 했죠. 결국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원북운동에 있다고 봅니다. 왜? 원북운동이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시한 이 세계의 모습들, 다가오는 변화의 세계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와,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 바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제시합니다. 요즘에 갑자기 아이비리그 대학 8개가 전부 교양 과정을 무려 3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아니, 지금 전공 배우기도 바쁜데 왜 교양을 끌어올려? 거기는 심각한 성찰이 있었어요. 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모인 아이비리그에 학생들이 졸업하고 하는 짓을 보이시래요? 자,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합니다. 대부분 용건으로 갑니다. 네, 가가지고 뭔 희한한 그 작은 기술 하나를 깊이 연구합니다. 네, 골방에서 죽다. 이게 그들의 이야기.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더 재밌는 사실은 그들을 부리는 사람은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있거나 하버드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거나 뭐 그렇게 아이비리그까지 갔던 사람들이라면 인류에 영향을 미쳐야 될 텐데 그 작은 골방에서 경영자가 시킨 일만 하고 있다는 거 90%. 바로 이거에 대한 성찰이었어요. 공개성 알고 있다니 그 문제는 노량이 없었어요. 전문기술에 몰입하다 보니까 내가 이 기술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고 아까 특이성에서 나온 엄청난 기술들을 여러분 잠시 잠깐 봤어요. 그 잠깐 본 그 기술 앞에서 위험성을 느끼고 여러분 위협성을 느꼈는데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바로 인성과 인지가 둘을 통합한 사람이라면 낚여도 안전하겠죠. 만약에 인지만 개발돼 있다고 생각할까요? 야, 이 사람한테 정말 뭘 맡길까요? 온 세계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과 인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우리는 교양을 인성으로 보시면 돼요. 교양을 인성으로. 교양이 다가 인성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실 인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인성은 환경에서 개발이 돼요. 그러나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못하면 아까 인성 개발은 제가 따로 얘기했으니까 빼고 교양은 상당히 인성 쪽에 영향을 많이 줘요. 왜?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을 잘 포용합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세상에 별일 다 있다는 게 다 나오죠. 수도 없이 그 역사에 보면 우리 왕조의 그 뒤집는 그 반역고, 모반, 가족끼리 그냥 철투. 그걸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 사는 거는 참 행복한 거야. 여러분 삶에 그 정도 있어요? 막 가족끼리 죽이고 살리고. 왕족도 혈투가 여러분 집안에 나타난 적 있어요? 역사를 공부해보면 우리가 사는 일은 정말 평화로운 겁니다. 교양을 공부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왜? 인간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과서가 기본 소양을 구축합니다. 국영수사과가 다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은, 과거의 지식은 학교 교과로 가능합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지식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원북익기로 가능합니다. 저는 원북익기가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요즘 같은 사회에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 책한권 읽어보셨어요? 300쪽짜리 책한권을 스마트폰에 넣어서 읽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아마 스마트폰 페이지로 한 3,000페이지 될 거예요.
이거 한번 제대로 읽어보신 분 있나요? 없어요. 더구나 요즘은요, 현대인들이 무슨 능력이 개발됐느냐? 필요한 지식을 빨리빨리 찾아서 자기에게 쓰는 기술이 개발됐어요. 검색 기능. 요즘 사람들은 필요한 걸 찾아서 뭐지? 누가 안성된 책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걸 다 읽는 형식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책 저술해 보고 논문 써본 사람들. 솔직히 얘기하세요. 책 쓰고 논문 써본 사람들 하려면 최소한 100권 이상, 200권 이상의 책을 갖다 놓고 와야 돼요. 이걸 차근차근 보신 분, 200권을. 말해보세요, 솔직히. 있나 없나. 물어보세요. 책 안 쓰신 분들, 책 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누구도 이렇게 읽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하나하나 내가 필요한, 지금 내가 풀어야 될 거, 내가 써야 될 거를 생각하면서, 아, 이거에 관한 정보가 어디에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씩 그냥 앞에서 뒤까지 읽어간 사람 책 절대 못 써. 못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북 읽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정말 다른 세계입니다. 요즘 제가 업무 기기를 일부러 지금 저희 스태프들을 지금 지부장들 다 익히고 있어요. 반응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시간만 해도 제가 영상만 피곤하니까 보여드리는데 업무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막 문제를 해결하고 전부 근데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교과서를 공부하는 거하고 책을 읽는 거하고 공부 방법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교과서는 어떻게 해요? 보고 핵심 찾고 구조 짜서 외우고 그렇죠? 또 시험 치고 또 외우고 이러잖아요. 독서를 그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10여 년 전에 독서학습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독서학습이라는 개념이 바로 교과서를 독서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과서를 독서하듯 하면 한 권 읽으면 한 달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방법이 있죠. 바로 다음 장면에서 나옵니다. 전문 정보가 이제 교과서와 교양 정보하고 전문 정보가 만나는데요. 그러니까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학생들이 교양 정보로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교양 정보가 없으면 문제의식이 없어요. 자, 저기 페이스북에 주커버그 보세요.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로서 프로그램만 잘해가지고 만약 졸업해서 기업과 밑에 갔다면 거기서 계속 코딩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의 전문 프로그래밍 기술을 여러 고전들을 보고 여러 책을 보다가 사회학에서 우연히 6단계 이론을 봅니다. 아, 6명만 건네면 사람은 다 연결된 거야. 어, 이걸 프로그램 만들면 어떨까? 프로그램이 사회학하고 접목될 때 그의 위치는 갑자기 프로그램에서 경영자로 바뀌었고 세계에 9억이나 10억이 넘는 인구를 쌓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양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전문성의 기술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온리원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프로그램 개발만을 가지고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개발만 가지고 막 열심히 한다. 그럼 넘버원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 존경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학에 썼을 때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프로그램 가지고 승부하게, 프로그램 가지고 유전자, 프로그램 가지고 오리. 이게 전문 기술을 온리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문가 올리오는 전문기술 플러스 교양성이에요. 더 이상 교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문제 해결을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왜냐면 보면은 항상 어떤 저희 스태프라고 일할 때 문제 해결을 잘해요. 근데 보니까 항상 그 맥가이버 아시죠? 네. 맥가이버가 문제 해결한 방식이 어때요? 교과서에 나오는 일상 지식을 가지고 풀잖아요. 그 생각이 안 나면 그때는 못 푸는 거야. 바로 그런 거.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정보량이 문제 해결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교양을 통해서 정보량을 쌓고 전문 정보로는 이렇게 쌉니다. 전문 정보를 어떻게 하냐? 주제별로 정보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무조건 이렇게 읽으십시오. 한 분야를 통째로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 학교 제도는 절대로 이 전문 정보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대학에 가서 배우세요. 저는 대학 이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 공부 잘하죠? 책 많이 읽는 아이들은 이 책 자체가 안 읽죠. 한 분야를 뚫어 파는 호기심이 꽂히죠. 그래서 주제별 정보 수집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꾸미학교 때 썼던 논문을 보시면 학습 방법 연구죠. 이거를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학생들은 이쪽입니다.
네, 논문을 쓰죠. 이걸 쓰기 위해서 학생은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 같은 종류의 책이. 3개월 만에 책을 전부 읽고 100쪽짜리 논문을 써냅니다. 중학교 3년 간 12권을 써냈잖아요. 그럼 돈 할 말 있나요?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소크라테스 연구를 해가지고 30쪽짜리 논문을 썼어요. 어릴 때 그렇게 가르친 거야. 학교 안 보려고. 그러니 뭐든지 알아서 해결하는 거지. 스스로 해결하.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주제별 복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책을 읽었으면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생산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꼭 이게 있어야 돼요. 정보를 체계화시켜야 돼요. 학습 기술이라고 그러죠. 자, 잘 보십시오. 아까 승환 씨가 이야기할 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과정, 시스템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식의 예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정보를 보면 이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고 이 핵심을 구조화시켜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거 핵심 파악하면 과학고에서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핵심을 파악할 때 찍지 마라. 왜 이게 핵심인지를 설명해라 라고 과제를 줬더니 대국 1과학고에서 3분의 1이 맞췄습니다. 맞추는 애들은 당연히 최고 탑입니다. 보통 사람은 다 찍어요. 왜 이게 주제냐라고 설명을 못해. 바로 이런 작업들이에요. 두 번째 작업이 이거죠. 분석 요약입니다. 자, 하나에만 볼까요? 자, 영상으로 나옵니다. 지난번 발표했던 학생인데요. 이게 지금 그겁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구조화시키고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여기 나온 내용이고 본문 내용이고 여기 있는 건 다 만든 겁니다. 이 만드는 과정이 하나의 일목요연한 핵심의 배열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게 뭐라고 있는 거죠? 체계화하고 있어요. 체계화. 자, 이것을 이 한 단락을 가지고 체계화했죠? 그렇다면 책 한 권을 가지고, 책 열 권을 가지고 체계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는 책 열 권은 좀 이따가 나오고요. 책 열 권 좀 이따가 우선 이것을 학생이 하는 작업이 여기까지입니다. 학생들이, 보통 학생들이 하는 작업이 여기까지 핵심 파악. 두 번째, 여기까지 한 방금 영상 정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분석력이 개발되죠. 그 다음에 능력의 체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업무로 갑니다. 업무로 가면 어느 정도로 발전하느냐? 자, 보세요. 이 질문을 보고 한번 보고해봐라. 그랬을 때 보통은 스토리로 말합니다. 이걸 스토리로 말하지 않고 요 정도 하면 아주 잘하는데. 법을 먼저 제정하고 법의 내용은 이거고 법의 실행 전략이고 이런 내용 자체는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법의 제정은 다시 법의 내용은 이렇게 항목이 나눠지고 지금 어떻게 했죠, 이게 다? 핵심을 뽑아내서 단어로 바꿨죠. 그런 다음에 펼쳐서 하위를 만들어 가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고교 입시를 만약에 이 자리에 나가볼까요? 경감 정책의 고교 입시. 말이 꼬이죠. 네. 입시시험을 여기다 갖다 놔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하나씩 떼도요. 하나씩 지워봐도 말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사교육 경강정책에는요. 법의 제정 내용 그리고 실행 전략이 있는데요. 법의 제정 얘기 있고요. 법의 내용은 이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아래는 하위로 계속 작아지는 개념이에요. 순서가 그대로 배열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하나 뒤바뀌는 순간 핵심은 다 어그러져요. 이게 바로 분석력이고 배열력. 종합력이라고. 이걸 뭐 체계화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분석 방식을 이제 좀 바꿉니다. 이건 이제 사장들이 과장급에게 요구하는 거죠. 똑같은 정보입니다. 똑같은 이 정보를 가지고 내용 핵심을 찾고 배경 분석을 하고 문제 분석을 하고 진행 분석을 해서 그죠? 예. 여기까지 쫙 해주면 사장이 보았을 때 야 문제다. 제가 한번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 교육이 뭔지를 한번 테스트해주고 싶어요. 자, 부산에 1500호 공사를 하고 있다. 사장이
신입 직원들한테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자, 보고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잘 되고 있냐, 문제가 뭐냐, 이유 어떻게 되고, 여기가 아니겠어요. 보고를 하라고 보고서를 딱 개별적으로 다 갔다 와, 여러분 다 갔다 와서 보고를 하라고 했을 때, 보고된 결과가 여러분 자신이 할 말 있나요? 만약에 A가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공사가 파산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재료가 부실했던 것을 못 찾았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상황을 보는 분석력이에요.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작은 글 하나를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찾아내잖아요. 이게 사회가 원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여기 접근도 안 해요. 접근도. 도대체 무슨 교육을 하고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학교에서 받는 학습 지능과 사회에 나가는 업무 지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는 같아야 되거든요. 제가 내년에 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아주 작은 학교. 바로 이런 것을 가르치는 학교. 국영수사가 이것이 아니고 바로 인간의 인지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제한기획력이죠. 방금 그 정보 한 단락을 보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제안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서까지 딱 제출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인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방금 학습기술과 업무기술을 같이 봤습니다. 학습기술은 여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표현기술입니다. 글쓰기기술, 스피치기술, 실행기술 다 필요하죠. 네. 이런 경우 글쓰기기술 보십시오. 한 학생이 중학생입니다. 100쪽짜리 책을 썼는데 오류가 없습니다. 출판사에서 아예 수정을 할 게 없대요. 사실 이렇게 쓰는 것은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방법이죠. 요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조술용매하고 여기에 책이 이렇게 10권이 있잖아요.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한 단락을 분석해서 체계화하는 것과 10권을 읽고 체계화하는 것. 이게 10권을 읽고 체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글 쓰는 게 너무 쉽습니다. 서론, 성소년대원인 1절, 성소년대 정의, 글 써보겠습니다. 사전적으로는 과도기적, 성소년이 자라는 과정에 생기는 과도기적 심리를 말한다. 연령기적으로는 성소년기 복 기준 9세 24일 말고 사회적인 만 13, 18세 1964으로 이렇다. 자, 학생이 쓴 글을 볼까요? 진설이 돼 있나? 실제 학생이 쓴 글이 바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청소년기는 아동이 정신적 사회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다. 청소년기 연령기적 법규만 다 청소년기 9세 입사. 어떻게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논리인데. 이해가시죠? 체계화를 해놓으니까 글쓰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이 얘기예요. 모든 교과서의 글들을 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배워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체계화 기술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올리언 사업 기술. 올리언 사업 기술은 이제 나만의 기술이죠. 앞에 창의적 표현 기술이 있어요. 스피치 기술. 그 다음에 실행 기술. 자, 스피치 기술 보세요. 10분 스피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올리언 스쿨 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이따가 이 친구 아마 제 강의 끝나고 시간이 끝나고 한번 발표가 있을 겁니다. 강의를 할 텐데 5분짜리 강의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발표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스피치 훈련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미니 강의했죠.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이런 형태의 훈련.
일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이라는 말은 이해하고 사고하고 표현하는 것을 통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전문정보의 문제해결력입니다. 그래서 교양성과 전문정보의 문제해결이 만나서 업무운동의 대안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제안을 드립니다. 업무과 함께 가는 길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든 좋습니다. 제가 제 가까운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옆에 좀 있어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냥 아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섯 가지 제안을 합니다. 원북 옆에 가까이 계십시오. 첫째, 원북을 읽어야 됩니다. 원북운동 회원으로 누르시면 정회원이 되고 준회원이 됩니다. 자, 정회원은 원북읽기 클럽에 참여를 하고 매주 1권 이상 댓글 쓰기를 하는 사람은 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저하고 만날 시간이 많아지죠. 네, 자꾸 만나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임무죠. 원북읽기 클럽은 화상으로 전국에 있는 회원 10명, 자기 클럽 회원 10명과 항상 얼굴을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같이 토론을 하죠. 그 다음에 한 권 이상 댓글만 쓰면 됩니다. 준회원은 그냥 한 분은 이거 한 권 읽기만 하면 됩니다. 자, 원북을 읽고 이제 만날 시간이 자주 있겠죠. 원북을 만드는 일입니다. 요약 전문가로 활동하거나 올리온 작가로 활동하는 거죠. 자, 요약 전문가는 너무 잘하실 거고 자원형이 있고 직업형이 있습니다. 직업형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원북에서 근무하면서 아예 생산을 하는 거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형은 스스로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올리온북 작가가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올리온북인데요. 원북은 원북인데 책이 없어요. 책이 없는 원북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네. 아, 이제 끝내야 될 시기가 왔나 봅니다. 네. 네. 끝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기 존중을 통한 공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원페이지 북이에요. 올리 원페이지 북입니다. 요 글만 있는 거예요. 요 글만. 그럼 칼럼과 비슷하죠?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만 글을 쓸 수 있다면 그걸 중심으로 여기다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럼 책은 없어. 그냥 어차피 보는 사람이 이 정보만 가지고도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신문 칼럼 자체로 뭐지? 신문 칼럼 있고 나서 이거에 관한 책 어디 있어? 이럴 때 낫잖아. 네, 그게 바로 올리 원북입니다. 그리고 도서를 요약한 것이 원페이지 북이에요. 네,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다가 형식을 맞춰서 쓰되 패스가 돼야 되죠. 글이 엉망이, 문장이 엉망을 어떻게 올리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올리신 분들이 이제 많아지면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데이터, 여러분 현장, 삶의 현장, 업무 현장에서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글로 바꾸는 거예요. 글로 바꿀 때 그것이 유통 가능합니다. 네, 이것이 원리원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원북을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원북 운동을 하는 일이죠. 중앙본부에서 활동하실 분, 이사진, 공동대표, 고문, 자문, 전문인, 분야별, 실무조직, 네, 이런 데 참여하실 분, 오늘 거기 안내지가 있고 신청서가 있습니다. 지역 책임자로 활동하실 분, 지역조직이죠. 지역조직은 도단입니다. 지부조직은 시군구단입니다. 네,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런 분들도 저하고 자주 만나겠죠, 이제. 네, 같이 회의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앙본부 지역 책임자. 이렇게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겠죠. 일단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분의 그 경력이나 이런 걸 보고 포지셔닝을 할 겁니다. 저희는 인맥을 안 씁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의 그 대통령 의회 수상, 리카뉴. 리카뉴가요, 정말 입지적인 기록을 냈는데, 선거에서 전체적인 선거 비율에서 거의 90%를 장악했어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 인맥 쓰죠, 이렇게. 아는 사람 추천받죠. 아예 추천 안 받고요.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국회의원의 기준은 이 정도. 전 국민을 계속 모집해버리고요. 아, 멋있죠? 합격, 당선을 입고 싶어요. 진짜 한마디로 입지적이죠. 지금 제가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인맥 안 쓰겠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전 국민 누구든지 좋습니다. 여기에 기준에 맞는 사람입니다. 같이 가자. 네, 이런 것이 바로 멋있는 일 아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쳤어요. 안 친 사람만 기억하겠습니다. 원북교육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국비 교육 과정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아, 정말 이거 힘들었어. 지난번에 3월 4일 달인가 국비 과정이 통과되는 줄 알다가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무료로 해드리고 말았는데 이번에 총과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요약 과정입니다. 아까 학생들 그거 했다는 거 봤죠? 그렇게 발표 훈련을 시키면서 요약 훈련을 같이 하죠. 사실 요약되지 않는 정보를 스피치로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비 과정 바로 다음 주에 개강이 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16시간짜리입니다. 대신 재직자면 돼요. 재직자란 말은 현재 고용보험에 되어 있는 사람들. 혹시 고용보험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는 그 회사에 가서, 네, 얼른 고용보험 하나 넣어달라고 하면 돈이 안 들어요. 두 달만 넣어주면 바로 현장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하나도 안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 강사 과정입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알집 하면 생각나죠? 네, 알집 다, 국민들이 다 알 거예요. 알약도 생각나죠? 그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직원이 1000명입니다. 서초동에 빌딩까지 갔는데, 그 회사가 저희가 지금 마인드 배울 수가 있잖아요. 학생들 다 마인드 배울 수 있잖아요. 마인드 배울 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는 단체는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안 돼요. 띵콰이도 저희한테 계속해서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알마인드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무료야. 띵콰이즈는 유료야. 10년을 써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띵콰이즈 쓰려고 하다가 수없이 알마인드로 바꿨어요. 그래도 띵콰이즈 한번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옳다고 했을 때 바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알마인드 대표가 적극 협력을 해서 어제 계약서가 넘어왔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강사만 필요합니다. 전국 공부가 이제 알마인드 쪽에서 다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교육만 진행할 겁니다. 강사 양성 지금 대대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사 양성은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합니다. 요약 강사는 여기서 하긴 하는데 여기서 요약 강사들은 일반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학생, 기업체 직원들, 그 다음에 일반인 대상자고 전문가 과정은 전국교육기관의 강사 파송이 되고요. 석박사 과정은 전국대학내 교수 파송이 됩니다. 지금 저희 원페이지 중에 핵심 미션은 강사 양성. 그래서 어떻게 비상회의를 이번 주에 비상회의를 전체 우리 스태프들이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빨리 그동안은 확산 단계, 저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였다. 이제는 확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북 옆에 같이 있으면 좋겠죠. 마지막은 원북 사업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전국 지부를 가입하는 방법, 전 원북 본부에 참여하는 방법. 지금 경영진 몰입하기 저희 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 인력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진 직원 일단 등등을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사업도 필요하겠죠. 각 국가별 원북을 만들 일본 원페이지, 영국 원페이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가별 지부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야말로 여기는 황무지죠. 네. 뭐 그렇잖아요. 깃발만 꼽으면 내 땅이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동안 4년 넘게 준비해왔던 일, 그리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 2년째입니다. 네. 이 사업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와서 호시생 하시고 함께 만들어 간다면 더 멋진 인성과 인지가 만나서 인류를 바꾸는 그런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